2020년도 선호특강 12강 2번 무관한 문장입니다. 또 역시나 흐름 잡아가면서 읽어볼게요. The word scientist, 과학자라는 단어인데요. 언제죠? In its present니까 현재의 meaning, 의미에 있어서 현재 과학자는 did not become, 되지 않는데요. not 정도는 기억하면 되겠네요. 뭐가 아니다? A portable language니까 언어가 아니었대요. Until the modern era니까요. 근대시대에 오기 전까지는요. 즉, 최근의 용어라는 거죠. 그렇죠? In ancient, 대조의 글이었네요. 그렇죠? 그럼 고대에는 다른 용어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상식으로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항상 별을 탐구하고 궁금했죠? 그리스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근데 그리스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였죠?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항상 철학이었죠, 철학. 저놈을 매우 철학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 시대에서 나왔죠, 중심서죠. philosophy, 철학이라는 것이요. was everything, 모든 것이었대요. 자, 일반적인 개념 접근 안 됐어요. 철학은 모든 것이면 과학은 모든 것이에요, 아니요. 반대 개념,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반대는 뭐예요? 일부죠, 일부, 그렇죠? 그렇게 유추를 해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대조의 글이 됐어요. 옛날엔 없었는데, 옛날, 과학은 옛날에 없었는데, 그럼 옛날에는 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철학이 모든 거였으면, 이제, the philosopher, 철학자는요, was the caretaker of human wisdom, 인간의 지혜를 돌보는 사람이었대요, 그렇죠? 인간의 지혜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He knew, 그는 알았어요, of the moral law니까요, 도덕률을 알았고요. Religion, 종교를 알았으며, government, 정부를 알았고요, natural history, 자연 역사를 알았고요, alchemy는 연금술이죠. 수학, 치료, 그 다음 요거 보면 되죠. All knowledge. 그럼 위에 거 고스란히 받은 거 맞습니까? 그렇죠. Everything is all knowledge가 된 거예요. 철학은 뭐다? 철학자가 뭐다? 모든 것을 알았다요. 그렇죠? 근데 과학은 뭐라고요? 모든 걸알수 있다, 없다? 없다. 일부만 안다. 그렇죠? 가볼게요. Indeed, 사실상. The diligent scholar, 부지런한 학자는요, at one time, 한때, had been able to master the entire, 뭐요? 전체를 마스터할 수 있었다. 전부 일부. 전체죠? 그럼 이 scholar는 누구라고요? 철학자요, 그쵸? 그럼 괜찮죠? 계속 가볼게요. Some of academic learning이니까요. 학술적 배움의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었대요. 다 배울 수 있었대요. This is in striking contrast. 그건 현명한, 아니, 자, 눈에 띄는 대조예요. 현명한이 아니라 눈에 띄는 자명한, 그쵸? 자명한 대조인 거죠. With the world of today, 오늘날이에요. 대조라는 것은, 오늘날이랑 대조라는 것은, 오늘날은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쵸? 일부만 안다, 그쵸? 그럼 자연스럽죠, 흐름이요, 그쵸? 그 안에서는, 오늘날 안에서는, a man, 인간은, may devote 아마 헌신할 거예요. A lifetime, 일생을요. 어디다가 자, a single, 뜻 뭐예요? single. 단 하나죠, 그렇죠? everything인가요? 아니죠. 일부, 단 하나에만 헌신하는 거죠. 몰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현재의 소재는 뭐라고요? 과거는 철학이랬어요. 현재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single은 뭐를 대표하는 거죠? 이 소재가? 과학이요, 그렇죠? 정리 잘 되고 있네요, 그렇죠? 계속 갈게요. of germ or bacteria. 그럼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는 뭐를 지칭하는 세부 요소다? 이 세부 요소가 포괄적으로 올라가면 결국 이게 뭐예요? 뭐에 대한 탐구예요? 과학이죠. 그렇죠? 과학이죠. 지금 잘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And 그리고 still consider, 여전히 생각해요. His subject, 그의 과목이 vast and complex, 방대하고 복잡하다고요. 다 이해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못한다요. 그렇죠? Enough, 충분히는 못해요. 뭐예요? For a full generation of profound study가 심오한 연구에 한 세대가 충분할 정도로 복잡하다. 한 세대가 다 해도 남아돈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컨트레스트를 기준으로 앞뒤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럼 전혀 문제될 거 없었고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 call today,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Philosophy of science?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하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뭐와 뭐의 대조의 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과학이랑 철학이랑 대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과학의 철학? 과학 철학이 나오면 이거 뭐요? 합쳐버린 거죠, 그렇죠? 바로 틀린 거예요,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학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 포함한다? The theories of knowledge of and of learning이니까 지식과 배움의 방법들을 포함하고요. 뭐뿐만이 아니라 The study of the principles of science, 과학 원칙의 연구뿐만 아니라 배움의 방식들도 포함을 합니다. 과학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뭐 따져봐야 되고 철학도 이제 좀 제대로 된 과학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5번으로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과학은 한정적이다, 일부다 이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끌고 왔으니까. Having, 오, 여기 딱 나오네요. Few details, few 긍정, 부정. 부정. 그러니까 세부 사항 알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모든 걸알수 있다라는 거다, 없다라는 거다. 없다죠, 그렇죠? 그럼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having few details, 별로 자세히 몰라요. 근데 뭐할 정도로 to bother about in his pursuit of knowledge니까요. 지식의 추구에 관해서 괴롭히는 일이 거의 없다. 아, 근데 이거는 반대였네. 그럼 여기 뒷문장 때문에 지식의 추구에 괴롭히는 게 세부 사항이 거의 없다라는 거는 괴롭다, 안 괴롭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식을 추구하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괴롭다, 안 괴롭다. 왜안 괴로워요? 내가 아니까 모르니까. 아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건 과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철학이죠, 그렇죠? 철학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e ancient로 나왔죠, 그렇죠? 고대인들은 could think 생각할 수 있는데 broad 넓고 아우르는 용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상은 좋은 글이라고는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여기 4번을 지운다고 할지라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는 뭘 추가해 주는 게 조금 더 나았을까요? 반면회가 있는 게더 나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앞에 무슨 얘기했기 때문에 과학은 일부다. 하지만 철학은 전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연결사가 있는 게더 깔끔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 그림을 잡아주신 게 좋죠.